샬롬 바라크.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였습니다. 당시 엘리 제사장의 그 눈에도 한나가 술 취한 여자가 흉을 그림으로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. 주님, 정말 간절한 기도는 입술만 들썩거리며 또한 마음의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애끓는 그런 믿음의 기도라고 생각이 듭니다. 주님, 한나의 기도 조용히 주님 앞에서 깊은 기도를 하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.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한나, 오늘은 한나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 바라크.